옷에 얼룩이 묻진 않았지만 외출하고 와서 그냥 다시 입기가 찝찝할 때, 날이 풀려 꺼내 입은 봄 원피스에 꿉꿉한 냄새가 날 때, 이불 빨래를 자주 해야 속이 시원한데 부피가 커서 그럴 엄두가 안 날 때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꽁주부입니다. 요즘에는 이 의류 건조기가 세탁기와 함께 혼수의 필수 가전이 된 지가 꽤 되었어요. 저 역시 몇 대의 건조기를 경험을 해보고, 아 이건 정말 식기세척기와 더불어서 생활가전계의 신세계다 하고 생각을 할 만큼 아주 만족도가 높은 가전인데요. 오늘은 이 의류 건조기를 단순히 세탁기를 돌린 후에 옷을 건조하는 가전이라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알차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스팀 기능이 더해진 LG 건조기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. 네 여러분, 건조기는 세탁한 옷을 빠르게 건조를 시켜준다 라는 것을 넘어서 생각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생활의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. 옷 널린 건조대로 항상 비좁게 사용했던 베란다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,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탁기 돌리는 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, 오후에 바로 입을 옷, 또 내일 꼭 입어야 하는 옷을 세탁기를 돌린 다음에 바로 건조를 시켜둘 수도 있고, 또 미세먼지 많은 날 입은 외투나 옷, 그리고 부피가 커서 자주 세탁할 수 없는 이불과 베개의 그 먼지 털기는 기본이고요. 거기에 트루스틴 기능까지 포함이 되면 단순히 먼지 털기, 의류 건조,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트루스팀이 있는 LG 건조기는 일반 건조기와는 다르게 물을 넣는 공간이 있어서 스팀을 발생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단순히 열풍을 발생시켜서 옷을 말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끓여서 발생하는 그 수증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옷과 이불 그 사이사이에 침투를 시켜서 진드기도 죽이고 세균도 살균을 시켜주는 거예요. 거기에 스팀을 건조시키는 그 과정에서 생활 주름도 완화를 시킬 수가 있고, 또 더운 계절에 자주 발생하는 그 꿉꿉한 냄새, 쉰내 그런 것까지 없애주는 탈취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봄이나 여름철에 그 미세먼지나 각종 바이러스, 얘네들은 얼룩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피부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죠. 특히 이제 아이 옷이나 매일 쓰는 친구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살균을 간단하고 쉽게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. 왜 옛날에는 집 안에서 옷을 들통에 넣고 푹푹 삶아서 입고는 했잖아요. 그렇게 해서 옷을 살균시켜가지고 위생적으로 입기 위함이었는데, 요즘에는 그렇게 다양한 옷감의 옷들을 삶을 수도 없고, 그럴 때 이 스팀 살균 코스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. 높은 온도의 수증기가 옷감 그 사이에 쏙쏙 들어가서 진드기를 죽이고, 또 유해 세균도 살균하고 바이러스 또한 제거를 하게 됩니다. 또 건조기가 돌아가는 그 물리적인 과정에서 미세하게 남아있던 먼지까지도 제거를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, 그런 옷들 있잖아요. 외출할 때 잠깐 입었는데 옷에 뭐 별다른 얼룩도 없고 깨끗한데, 아니면 먼지 많은 날 잠깐 입고 나갔다가 들어왔다던가, 더럽지도 않은데 세탁을 자주 하면은 또 옷이 상하잖아요. 이렇게 자주 입는 와이셔츠나 한 번 입고 세탁하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겉은 멀쩡해 보이는 그런 옷들, 그럴 때 스팀 리프레쉬 기능을 이용을 하면 생활 먼지 제거도 되면서 냄새 제거, 또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힌 그런 주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동시에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랜만에 꺼내 입는 옷에서 세탁을 분명히 해뒀는데도 그 약간 눅눅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간편하게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깔끔한 기분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에 딱 맞는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옷감을 세탁 없이 매일 리프레쉬한 듯한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기를 이용을 하면 평소 이불 털기가 아주 쉬워집니다. 사실 친구는 매일 우리가 덥기도 하고 그러면 또 맨살에 잘 닿기도 하고, 그래서 생활 냄새가 배기도 쉽고 먼지가 각질 같은 거 묻기도 쉽고, 그런데 건조기로 간단하게 먼지를 털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만족스럽고 자주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근데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그 이불 속에 사는 진드기까지는 단순히 먼지 털기로는 제거가 안 된다고 해요. 근데 옛날 어른들이 볕 좋은 날 막 마당에다가 이불을 쫙 널어놓고
햇볕을 쬐게 해주었던 햇빛으로 살균을 시켜서 진드기나 세균을 없애주려고 그랬던 건데 요즘에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럴 때 이 친구 털기 코스에다가 스팀 옵션을 추가를 하면 먼지 제거는 물론이고요. 스팀으로 고온에서야 사멸하는 그 진드기도 제거할 수 있고 좋지 않은 냄새도 당연히 없애줍니다. 스팀 코스를 이용하면요. 약간 그 스팀에 옷을 찐 듯한 그런 냄새가 나요. 네, 여러분, 지금까지 스팀이 더해진 의류 건조기는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. 사실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평상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. 우선 건조를 마치면 항상 배수통을 비워줍니다. 배수통에 항상 물이 닿아 있으면 세균이 번식될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열어서 한 번씩 햇볕 샤워를 시켜주는 것도 좋아요. 배수호수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으면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겠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필터 청소인데 내부 필터와 외부 필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조를 한 뒤에는 두 필터 모두 먼지를 비워주는 게 좋고 물로 세척해서 말려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필터 청소가 평소에 잘 되면 건조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방지하고 매 건조마다 뽀송하게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. 또 건조 후에는 항상 세탁기처럼 건조기 문을 열어서 건조기 내부를 환기시켜주는 것도 좋아요. 수분이 닿게 되는 가전은 꼭 환기를 해줘야 세탁기처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LG 스팀 건조기 사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. 꽁주부였습니다.